이번 주 최악의 맛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골라왔는데 그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한 주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실적을 계속 강조드리죠. 지난주, 지지난주, 런앤런 시간에서 항상 실적을 자주 말씀드리고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언급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랩지노믹스는 일단 실적을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0% 급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현금이 들어올 거고. 근데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꼬꾸라졌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지금도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것 같은 기업. 이런 기업을 보셔야죠. 왜? 주식은 항상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죠. 왜? 진단키트가 예전보다는 덜 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드 코로나가 일단 선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부분이죠. 다시 이제 실적으로 돌아가면 진단키트 수요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국가를 볼 때 지금부터 막 폭발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만한 국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씩 다 홍역을 겪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전에 이제 몇십만 명씩 나오면서 크게 폭발했지만 최근에는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몇만 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수순까지 왔어요. 앞으로는 이제 밖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진짜 완벽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 이 부분이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의 주가 약세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진단키트 업체 행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글로벌적으로 선언되고 있다는 것은 랩지노믹스든 시젠이든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사업의 성과가 언제쯤 가시화되고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약한 거죠. 근데 이 사업이 좀 구체화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시기가 오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그걸 확인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주가는 재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진단키트 매출보다는 후에 이제 신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 것이냐 그 부분에 훨씬 더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이제 주가를 볼까요? 네, 당장에 주가를 보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급등한 부분을 거의 다 토해낸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전저점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기는 하겠지만 주가가 땅굴을 뚫고 지하실까지 쭉쭉쭉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는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저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발 매수가 나오면 여기선 선택이에요.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갈아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신사업 기대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해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은 개인 투자분들의 선택이니까 일단은 기술적 저점 구간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지 요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